제 그림 보고 오셨나 보네요. 제가 이 볼펜으로만 종이에다가 선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거든요. 아, 이 선을 말한 거군요. 그런데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? 미로처럼 그리는 거. 제가 이거 지금 그리고 있는 도중이니까 마저 다 완성하고 말씀을 드릴게요. 순간 포착 주인공이 되려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할 터. 잘 그리기만 하면 살짝 아쉽죠? 예, 다 그렸는데요. 다 그렸어요? 네. 제가 사실은 이 볼펜으로 선을 가로지르지 않고 선 하나로 그림을 그려요. 네? 하나로요? 한 선으로요? 선 여러 개던데요. 볼펜 선을 여기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선을 하나도 가로지르거나 끊는 일 없이 전부 다 선 하나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그 말은 즉 오리의 눈동자부터 시작한 선이 한 번도 겹치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서 끝점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. 가능한가? 보통 사람들은 사과 하나를 그릴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을 이용해가지고 끊어지고 정리된 그림을 그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. 그렇죠. 우린 여러 번 끊어지죠. 보통은 여섯 획으로 완성될 사과가 한 획으로 그려진다는 말씀. 한 획으로. 이게 가능한 거예요? 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이런 그림? 아,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그림이고요. 미로처럼 복잡한 세계가 제대로 펼쳐진다는데. 와, 이거 다 그림이에요? 네, 제가 직접 다 그린 그림이에요. 와. 사각 도화지 안에 실타래처럼 풀어놨다는 상호 씨의 그림들. 이거 어떻게 그려요? 얼핏 봐도 정교하고 세밀한 게 보통 실력이 아닌데. 정말 이걸 다 한 선으로 그렸다고요? 전부 다 한 선으로 그렸고요. 지금 여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걸지 못한 그림도 한 3,400점쯤 될 거예요. 상호 씨의 한 선 역사는 꽤 오래 이어져 왔는데 그 페이지를 주로 장식하고 있는 건 동물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질감이나 무늬 이런 게 전부 다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. 복잡하고 다채로운 패턴을 그려가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고. 진짜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한 선으로 이어 그려요? 근데 이거 한 선으로 그린 거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나무랑 새랑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검증하죠? 그림을 자세히 안 보셨나 봐요. 저쪽에 꽃잎하고 날개를 자세히 보시면 저기 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.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연결고리가 보인다. 딱 한 지점 있네요. 한 선으로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선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거든요. 이 그림의 시작점과 끝점은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. 아, 여기 점이 이게 답안지처럼 시작과 끝을 표시해뒀다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본인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? 아, 그래요.